DAO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시간 묻고 답하는 거 이런 거 배웠죠. 오케이. 몇인지 묻고 싶으면 뭐라 그런다? 그렇죠. What time? What time의 뜻이 뭘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만 하면 몇 시야, 몇 시? What time is it? 물어볼 때 쓰는 말이에요. 몇 시, 몇이니? 이런 뜻이에요. What time is it? 시간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몇 시인지 물어볼 땐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오케이. 그랬더니 7시 정각이래요. 그렇죠. 7 어떻게 써요? S. 왜 9시가 되냐? SE E Good. 응? 다시? SE VEN이에요. 오케이. 쓰기 숙제 있는 거 선생님 가져왔나요? 안 가져왔나요? 갖고 와야 되는데. It's 7 o'clock.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7 o'clock, 7시 정각,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7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그렇죠. 뭐라고 물었냐면, What time is it? 이라고 했어요. It는 뭐 해주는 말이에요? 그렇죠. It is. 그 다음에 what time에 대한 대답. 7 o'clock. 몇 시, 7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It is는 묻지 않는 말이고, is it은 묻는 말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계속해서 몇 시인지 물어봅니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12시 정각이에요. 이러네요. 그렇죠. It's 12 o'clock. 쓰기 숙제 있는 거. 예. 오, 열심히 했네. 12 어떻게 쓰나요? 12 자, 선생님이 지금 이제 채연이 시험 친거쭉 보고 있는데요. 뭐 뜻쓰기 한 거는 맞춘 게 많은데, 한글 쓴 거. 영화 보고 한글 뜻쓰기 한 거는 맞는데. 지금, 예, 안녕하세요. 한글 뜻 보고 영어 쓰기 한 거는 맞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케이. 채연이 보고 선생님이 지금 뭘 연습한다 해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쓰기 연습해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쓰기 숙제 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다들 가져오는데 채연이 가지고 오고 있나요? 채연이 쓰기 연습하기 싫어요? 채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학년이면 5학년에 맞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쓰기 연습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2는 이렇게 씁니다. 12, 12 씁니다. 12는. 알겠습니까? 아이고, 다 젖었네. 피 맞았네. 엄마라고 누가 썼어요? 맞나? 그래서 12시 정각이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 It's 12 o'clock. It's 12 o'clock. 오케이. 그래서 뭐 나머지 애들은 쭉 이고요. 쭉 가다가 몇 시냐고 물어봤더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이랬더니 3시 30분이래요. It's 3:30. 3 어떻게 쓰나요? ER, ER. 30, 30이란 뜻에 30는 어떻게 쓰나요? 베스킨라빈스 31 할 때도 30가 나오는데 30이에요. 이제 쓰기 연습 좀 하세요. 지금 뭐 이래가지고 지난 시간에 비해서 선생님이 늘 지난 시간보다 나아졌다 아니다 그대로다 이렇게 계속 평가를 하고 있는데 채연이는 계속해서 쓰기가 문제야. 지금 쓰기 숙제 해오세요. 알겠습니까? 남들 다 하는 거 채연이만 못할 이유가 없죠. 맞나요? 해오세요. 오케이.